아니야, 몰랐어요, 여러분. 아우, 기쁘다. 장만 언니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너무너무 만나뵙고 싶어. 진짜. 아, 저 팬이거든요. 아니, 어우, 고마워요. 진짜. 저도 팬이에요. 저도 구독 다 해가지고 다 봤어요. 심심하고 약간 우울할 때. 사실 저도 사실 맨날 많은 분들 인간미터미나 하지만 완전. 저도 약간 울적할 때 있을 때 여기 구독해가지고 딱 보잖아? 기분이 업되는 거야. 우리 서로의 미안해. 집에 초대될 줄 알고 또 기대를 지금 만빵했는데 이 카페 웬 말이에요? 집에 너무 예. 다음에 꼭 좀 거기 좀 옷장 좀 털자. 좋아요. 오늘 네네.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네. 너무 제가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네. 가방을 한번 털어보면 어떨까 언니. 엄청 바쁘시고 근데 또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도대체 뭐를 가지고 다닐지 찐 추천템 이런 거. 아 그럼 찐 추천템. 네 좋습니다. 또 뭐 알려드려야죠. 찐 추천템으로다가. 근데 오늘은 하여튼간 조금은 엑기스만 가져왔어요. 엑기스만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됩니다. 아 하여튼간 그러면 지금 가방을 한번 공개하면서 네. 짠. 네, 이 가방은 사실 꽤 오래됐어요. 제가 항상 만지고 다녀가지고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막 놓고 다녀서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귀엽다. 막 들고 다니고 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많이 더러워요. 많이 굴리고 다녀서 찐 추천 파우치네요. 네네네네. 이렇게 네. 오 메이크업 키트가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라인이 두 개나 있습니다. 저는 아이라인이 정말 없으면 정말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불안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장영란 씨 어떤 뭐 그 아이라인 쓰세요? 저 이거 써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되게 옛날에 쓰는 아이라인. 옛날 거야. 옛날 이렇게 있잖아. 얇아가지고 몇 번 그리는 섬세함 없이 저는 늘 바쁘고 늘 워킹맘이기 때문에 애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쓱 하면 오케이 이렇게. 저도 화장하는데 한 5분도 안 걸려요. 되게 진하게 그려지네요. 네, 진하게 그려지고 전 아이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다음에 수정으로 이걸로 또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롱래쉬로 약간 마스카라 길게 빼주는 느낌으로 또 같은 제품 이렇게 메이크 메이크업 제품 쓰고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뭐 핸드폰이고요. 맨 처음에는 케이스 너무 완전 귀엽지. 완전 그 성격 반영돼 있다고 그러지. 그래? 밝아요 지금. 밝아? 저 이거는 이제 지갑인데 네. 저는 지갑이 원래는 큰 지갑 갖고 다녔다가 가방이 작으니까 의외로 불편해서 그냥 작은 지갑을 두 개 갖고 다녀요. 하나는 그냥 이런 지갑, 하나는 이제 명함 지갑. 드디어 제가 이제 아무래도 네, 명함을 들고 있습니다. 네.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병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항상 입냄새 항상 얘기할 때 입냄새 제거 이런 것도 갖고 다니고 그렇지. 그다음에 항상 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손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냄새도 되게 좋아. 진짜 많이 썼나 봐. 많이 썼어. 속하면서 진짜 요새는 정말 제일 정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늘 쓰고 있고 소독제 좀 그다음에 늘 이 모공 앰플을 사용한답니다. 성분이부터 모공 앰플 갑자기 분위기 모공 앰플 아니 기타 작품인데 갖고 다니시네. 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타 작품을 갖고 다니는 여자예요. 네, 저는 수시로 때때로 모공 앰플을 쭉쭉 하면서 정말 모공을 조여주고 탄력을 쫙 올려주기 위해서 저는 늘 이렇게 모공 앰플을 갖고 다닌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저를 모델로 쓰고 난 다음에 19만 개를 법한 거야. 완전 그 광고비 다 뽑으셨겠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그 다음에 툭 하면 더 올려주셔야겠다. 잘한다. 저도 이거 써봤는데 제가 되게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약간 모공 제품들은 독한 게 맞고 되게 순하도 많고 그쵸. 되게 순하고 이렇게 좀 싹 스며들고 그리고 모공 개선 조금 진짜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이 들었지.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저희 시대들 눈으로 확인하는 거 좋아해요. 얘는 정말 뭐냐면 1회 사용만으로 모공 수축 인상 결과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런 사람들이 중요했죠. 인상 있지. 인상 있어요? 있어. 내가 갖고 내가 항상 캡처해서 갖고 다니잖아. 내가 이런 의심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인상 있어요. 이 피부가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수축되는 게 1회 사용만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너무너무 의시하는 분들이 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민혁 씨를 또 만난 서로 팬이잖아. 네, 서로 팬이기 때문에 우리 또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잖아. 직접 한번 공정에 가볼까요?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니까. 나도 처음 와봤어. 나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그래도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맞아요. 지속적으로
한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한번 제가 합니다. 오, 시간 괜찮아? 오늘 시간 뺐어요? 아 그럼요. 언니 만난다고. 괜찮아? 아침도 벌써 빼놨. 안 꾸몄어. 오늘 많이 이뻐. 그러니까요. 이거 파는 거 본인이 파는 거죠? 아 그런 거.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네네네. 까비시죠. 까비시죠. 여러분 저희 그 모공 나이 측정하려고 이쪽 씻고 왔어요. 네. 아 왜 이렇게 땡겨요? 이제 건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너무 땡긴다 지금. 약간 나도 처음이에요. 이거 모공 측정은. 약간 긴장되는데요? 아 기술력이 좋다. 근데 모공 많지가 않아요. 아. 원래 많으신 분들은 되게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여러분 저는 모공이 많이 없대요. 야 이거 근데 진짜 모공 있으면 더 좋아져. 이제 아예 없어져. 소멸 직전이야. 오 아예 없어지는 아예 거예요? 소멸. 이것도 다 없어지지 이제. 이 점점점이 모공인 거죠? 네 이게 다 모공. 아 한번 발라볼까요? 발라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 그래요. 근데 진짜 모공이 참으로 갑시다. 어. 네. 진짜 줄어들지 않았냐면 아니다 얘기예요. 알았죠? 확실한 거 좋아해. 어. 민영이 발라. 민영 씨 발라요. 이렇게. 바르는데도 느낌이 어때? 어, 되게 산뜻하고. 되게 진짜 촉촉하니 산뜻하지. 저도 이거 모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가로 앰플 잡아주는 것들을 핏 잡아주는 거는 그 모공 앰플 좀 많아요. 근데 세로 모공을 잡아주는 거는 그게 많진 않아요. 그지 멜라닌 모공을 잡아주는 게 많진 않아요. 멜라닌 모공이 뭐예요? 멜라닌 모공을 제가 공부했는데 블랙헤드 같은 거 있어요. 까매가지고 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짰는데 까만 게 안 나오잖아. 그러면 뭐지 얘 뭐야 블랙헤드 뭐야. 근데 걔가 색소 침착이 된 그게 바로 멜라닌 모공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잘해왔다. 너무 잘해왔어. 내가 지금 토시아도 안 틀리고. 근데 이게 왜 효과가 좋은 거예요? 모공에는 탄력 저하나 노화로 인한 세로형 모공이 있고요. 그리고 맞아. 과잉 핏으로 늘어나는 가로형 모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린토마토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항노화 특허를 받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맞아. 세로형 모형을 딱 쪼아주고 그리고 안티세범 P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과잉 피지 억제 네, 그리고 모공 축소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두 가지의 가로, 세로형 모공을 복합적으로 시너지 있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그치? 거 그치? 발랐어요. 좋아요. 너무 기대된다. 우와! 뭐야! 진짜 없어졌다. 아 진짜? 우와 여러분들 이게 예전이었는데 예전이 뭐야 지금 한 5분 전 오 바로 없어졌어요. 아니 진짜? 1회 사용 만에 지금 싸그리 지금 소멸. 그러네. 신기하지? 네 진짜 신기하다. 모공 부피는 23% 모공 면적은 18% 신기하다. 어머나 근데 너무 신기하다. 지금 자기 약간 탱글탱글해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탱탱. 여러분 바로 눈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좋은 거 아니면 진짜 모델 안 합니다. 아까운 거 오늘 진짜 근데 되게 탐나는 모델이시다. 진짜 너무 우리 자기네 것도 어떻게 하면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다음에 네. 꼭 같이 콜라보 어때요?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로 원하는 아이템 나 진짜 뭐든 다 돼. 정말요? 나는 기계야. 다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네. 콜라보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다 오늘 이렇게 진짜 인간 비타민 언니 만나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